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경북도 내 10개 시 의회 청렴도 성적이 참담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의회를 제외한 광역 기초시 의회 청렴도를 발표했는데 포항시 의회는 5등급으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공직자 10명 중 1.5명이 시 의원으로부터 갑질이나 부패 경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이어 이번에는 의회의 청렴도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광역의회 17개, 군의회를 제외한 기초시의회 75개가 대상입니다. 경북에서는 도의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내 10개 시의회의 성적은 충격적입니다. 1, 2등급은 한 곳도 없고 경주와 경산, 구미시의회가 중간인 3등급, 4등급은 김천 등 5개, 포항과 안동시의회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68.5점,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80.5점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평가는 지역주민 2만 명, 직무 관련 공직자 7천 명, 단체 및 전문가 7천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여서 비교적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평가입니다. 지자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지방의원으로부터 당한 부패 경험률은 100명 중 15명 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갑질이 16%,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관여 9%,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8%,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5% 등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에 대해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입니다. 한편 그동안 평가에서 제외됐던 군의회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평가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